스포 MBC 뉴스 투데이를 보내드립니다. 쪼그리 납시오.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어이소.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그렇지.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좋구나. 허리 보호대로 더 안전하게. 그렇지. 허리까지 안전해야 쪼그리지.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한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의 평화로운 일상과 희망찬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무한군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한이전을 강력히 반대해 나가겠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없는 가격 39만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농단지야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목포에 음식들이 몰려온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맛의 대이동. 남도가 준비한 푸짐한 한상.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 큰잔치. 17학번 18학번 18학번요 17학번입니다 호남 유일 철도 특성화대학 송원대학교.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학 통합을 통한 공립의대 설립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목포대와 순천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남도미식 기획 보도,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폐백 음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명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 곡성 군수선거 공약과 관련해 호남의 정치를 혁신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지닌 순천을 느낄 수 있는 세계유산축전의 개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로 배추적항에 타격을 입어 가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이 8,989원으로 1년 전보다 69.49%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5.3% 줄었고 가을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이 1년 전보다 2.1% 감소해 배추 가격이 오른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산 배추 수입과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배추 가격은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대학 통합을 통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가능성을 언급해 발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공동의대 전제 조건인 대학 통합이 어려워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데 되는 방향으로 대학과 도민이 함께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월 정부가 전남도의 공동의대 제안에 반대한 건 대학 통합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러 경로를 타진해 보니 확실히 통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통합에 대해 목포대는 긍정적인 반면 순천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합의대 설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당근, 도라지 같은 평범한 채소로 순식간에 식탁 위에 탐스러운 꽃밭을 그려내는 명인이 있습니다. 남도미식 기획보도, 화려하고 풍성했던 그 시절 폐백 음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이경의 명인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명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능소와 꽃밭. 당근을 오려 만들었는데
작품마다 멋을 더해주는 감초 역할을 합니다. 제주 금귤을 설탕에 졸여 만든 정과. 쫄깃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낑깡 정과 같은 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구절판도 명인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 말린 딸기 등 명인만의 재료들로 절묘한 어울림을 선사하는데 향토 음식을 현대에 맞춰 발전시킨 겁니다. 꼭 아주 오래된 것에만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퓨전이랄까?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도들을. 집안에 경사를 두고 전국에서 명인의 솜씨를 찾던 시절, 전을 부치다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식장에서 패백실이 사라지고 돌잔치도 간소해지며 오히려 힘들었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따느니 그저 인사할 정도로만 해갖고 가시니까 전설로만 남게 생겼어요. 이런 홀례 음식이. 그래서 좀 서운하기는 서운합니다만은 일도 늦고 세월도 늦고 저도 늙어요. 여든을 앞둔 명인은 조금은 천천히 잊히길 바라며 오늘도 작은 공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영광곡성 군수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정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 재보궐선거가 반복되는 이유를 경쟁이 없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조국혁신당이 조직세에서 압도적으로 밀리지만 도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또 영광곡성 재보궐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호남 정치의 혁신에 있다며 호남 정치의 투명화, 효율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어제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민선 8기 후반기 첫 원래회의를 갖고 쌀값 20만 원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정부와 국회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 시군의장협의회는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감사 패례를 전달하고 안원준 신안군 의원에게 지방의정 봉사 대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목포시가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을 방문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관광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방문단은 어제 하이퐁시를 방문해 관광 간담회를 갖고 무안공항을 이용한 베트남 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해양대와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 등 목포시 방문단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관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목포 MBC와 공동제작 협약을 맺고 있는 공영방송 VTV와 인터뷰를 통해 목포시를 알릴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다채롭고 풍요로운 행사로 마련돼 관람객들의 입맛에 붙잡을 걸로 기대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국가와 세대를 초월하는 남도 음식으로 정하고 남도명인 푸드쇼와 22개 시군 대표 음식 체험 코너, 미슐랭 셰프들의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딤섬과 바베큐 덮밥, 빠에야 등을 선보입니다. 또한 고흥 유자와 영암 무화과로 개발한 남도 1호 피자를 축제기간 매일 1,800여 명에게 무료 시식 기회를 제공하고 남도 김밥 요리 경연대회도 열리는 등 다채롭고 풍요롭게 이어집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오타니가 있다면 한국 프로야구엔 김도영 선수가 있습니다.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 40도루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김도영 선수는 38호 홈런으로 두 개의 홈런만을 남겨둔 가운데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1회 선두 타자로 나서 번개 같은 홈런을 때리고 볼넷으로 출루해선 2루를 훔치고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 기록 갈아치우기에 나선 김도영 선수가 40홈런 40도루 대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김도영은 1회 1점 홈런으로 올 시즌 38번째 홈런을 때려내면서 136득점으로 팀 동료인 서건창 선수가 지난 2014년 세운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어 2득점을 추가한 김 선수는 136경기에 출장해
138득점을 얻어내면서 한 경기에 평균 1득점 이상이란 엄청난 득점 생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5회는 시즌 40도루를 완성해 남은 5경기에서 홈런 2개만 추가하면 2015년 태임제에 이어서 두 번째, 국내 선수는 최초로 45홈런 40도루라는 43년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된 이후 이범호 감독의 배려로 1번 타자로 나서고 있어 대기록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김 선수 자신도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O 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40-40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컨디션 좋은 컨디션 관리 잘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 20이 넘은 3년차 선수의 믿기지 않는 기록 행진에 연고팀 기아팬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 야구 팬들의 기대와 응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또 직감 보러 오거든요. 제가 볼 때 기록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홈에서. 챔피언에서. 한 달에 15홈런과 10도루,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 단일 시즌 득점 신기록, 그리고 45홈런 40도루 도전까지. 올 시즌 리그를 휘어잡는 김도영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프로야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지닌 도시입니다. 순천 갯벌과 서남사, 두 세계유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세계유산축전이 지난해에 이어 10월 한 달간 열립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푸른 들판을 지나 검은빛 순천 갯벌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뻘배에 몸을 싣고 천천히 갯벌을 나아가는 어민. 낚싯대를 연신 던져 짱뚱어를 잡아챕니다. 제법 선선해진 날씨에 시민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안전한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갯벌도 바라보니까 너무 풍성한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순천만을 처음 찾은 외국인도 갯벌과 습지가 주는 풍성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This is a beautiful place. What we see is nature being protected, but at the same time, people can also enjoy the nature as well, instead of them being mutually exclusive. 순천 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천시는 앞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순천 서남사와 함께 10월 한 달 동안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두 세계유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올해는 오천 그린 광장을 통해 두 곳을 연결짓는 도심 속 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남사에서 느꼈던 문화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또 순천 갯벌에서 우리가 체험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곳으로 옮겨가지고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축전은 다음 달 1일 남사르길 걷기를 시작으로 6일 사유의 길, 마음으로 생각하는 길이란 주제로 오천 그린광장에서 기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가 어제 장흥지역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대표와 장흥군 농민 등은 석동저수지 붕괴 현장과 별밀구 피해를 입은 논을 살펴보며 쌀값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호우와 함께 별밀구 피해까지 입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 확대와 함께 재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신안 통합을 위한 상생협력과제를 논의할 실무협의체 2차 회의가 7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목포시 부시장과 신안군 부군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무협의체는 오는 10월 14일 목포시청에서 2차 회의를 갖고 16개 상생협력과제 추진 계획과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상생협력과제 실천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3월 27일 첫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걸로 오는 11월 목포신안 통합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며 여성들이 협박한 10대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전남 지역에서는 10대와 20대 여성 3명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전송하면서 모욕감을 주고 주인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 게시된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개정도 공유하는 수법이 쓰이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한 결과 5개 기관이 가등급을,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기관장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해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가래를 받아 지난해보다 1개 기관이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인산폭염 피해가 인정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오늘부터 영암 등 전남 인삼 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선 농약대와 생계비, 학자금 등 보상금이 피해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최근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과정 개강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과정에는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직무교육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8주간 현대사보와 MC에너지 등 16개 지역기업에서 인턴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다문화 가정과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 소통을 위해서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결혼 이민자를 선발해 통번역사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안군의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 양성 교육은 16명의 수강생이 참여해서 최근 개강식에 이어 12월 초까지 12회의 강의를 수강한 뒤에 통번역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고급면 청용리와 약전면 해동리 등에서 추진한 2024년 섬숲 경관 복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도군은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서 20헥타르 산림의 향토 수종인 구실 잡밥나무와 동백나무, 황칠나무 등 10여 종의 난대 상록화렵수 5만여 개를 심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온난한 서남해안 지역에 적합한 난대 상록화렵수림 복원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식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신안군 자원면의 개체굴 양식어가가 생산한 천사굴 300kg이 서울 강남구의 고급 레스토랑 두 곳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천사굴 출하에 앞서서 선별과 이물질 제거를 지도 점검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고급 수산물 유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안군은 수산연구사업소와 자은면전지구에 천사굴 세척 선별실과 포장실, 보관 수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한돌김이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등록 심의를 거쳐 지리적 표시 제28호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등록된 무한돌김은 이빠디 돌김 품종으로 지주식으로 생산되는 마른 김과 구운 김으로 한정되며 무안군 김양식 어업인들은 해당 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도청에서 항공우주연구원과 전남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한항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미래항공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에서는 국내외 미래항공교통 현황과 지역 여건 분석과 전남형 미래항공교통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은 오는 28일 함께 온 50년, 세상을 답하다라는 주제로 2024 목포도서관 축제를 개최합니다. 목포시립도서관 일원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목포 어린이 도서관, 영어 도서관, 어울림 도서관, 하늘을 나는 도서관, 지역 커뮤니티 등이 참여하고 시공사가 소유한 마블 캐릭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인 목련 아파트의 입주 대상을 기존 미혼 여성 근로자에서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목련 아파트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만 500원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우선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안군은 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선별기를 운영하면서
노동력의 95%가 절감되고 상품성은 10%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11개 읍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각각 한 대씩 11대를 운영하고 있는 콩 선별기는 콩깍지와 돌, 흙 등을 걸러내는 정선 작업과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별 작업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가끔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9도, 함평과 영암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에 해남과 강진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9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로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8시 12분입니다. 내일은 비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칼라 강판 지붕 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칼라 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 공사는 역시 삼복 칼라 강판입니다. 무한공항 출발! 하롱베이, 사파, 하이품! 베트남 항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하롱베이의 비경을 크루즈 투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억. 베트남의 알프스 사파, 인도 차이나의 지붕 판시판, 환상의 하이퐁 골프까지. 무한공항 출발 하롱베이 사파 하이퐁.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 연속 판매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여자도 풍성! 뭐야, 벌써 한 달 다 됐어? 아직 구독 한 달 살이 중? 디즈니 플러스를 1년간 월 4,950원대로 놓쳐서는 안 될 고퀄 라인업과 함께 1년 동안 살아보세요. 오직 9월 28일까지 디즈니 플러스. 뻔한 맛을 먹은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오늘을 맛있게 쓰리라.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이거지. 스리라차차. 일렉트릭.